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21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하락하며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87%, 코스닥은 0.72% 하락하였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경계감이 지속되며 전일 하락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국채금리 또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10년물의 경우 2%가 넘는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또한 오후 들어 달러 강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덕스의 경우는 현재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을 포함해서 치솟는 원자재, 임금까지 기업의 생산 비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푸틴이 우크라 강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 동원령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기존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해방된 영토에서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글로벌 증시, 글로벌 거시 경제는 다시금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입니다. 농기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속 농기계 핵심 기술이 부각받으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업황 개선 기대감 속 개별 이슈들을 타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료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역시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 해제 기대감이 이어지며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받는 추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